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3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이제 진짜 봄. 근데 벚꽃은 거의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꽃은 네. 많이 졌는데 네. 밖에서 좀 우리 하면 어때요? 앞으로? 아, 야외 촬영 지원 되나요? 스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배우님이랑 밖에서 했으면 또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뮤지컬 배우 전나영 씨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초록색 자켓을 입고 너무 상큼하게 네. 여기를 찾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네. 있었는데 이미 뭐 걸렸던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냥 이제 네. 뭐 마스크를 벗고 방송 네. 원래 방송은 사실 벗고 그렇죠. 해도 원래는 되는데 벗고 하는 예. 거였는데 그 동안은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혹시나 해서 조심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다 꼈었는데 저는 벌써 걸렸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걸렸다 왔고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확. 예. 보여드리는. 전 너무 어색해요. 마스크 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전나영 씨 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쵸, 예. 맞아요. 예쁜 얼굴을 딱 네. 보실 수 있게 네. 저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곧 그 아이다 뮤지컬. 네. 예. 지금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지금 연습하다 왔습니다. 아. 전에도 한번 했던 역할이죠. 그렇죠. 네, 2019년에 네. 하고 코로나 때문에 부산 공연을 못 갔다가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다와는 인연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서 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아. 서울 막공을 끝내고 그 다음 날 그게 마지막이었다라고 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슬펐는데 네. 이번에 또 올라간다고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 며칠부터 시작해요? 5월 10일이요. 블루스카요? 네. 네. 어떠세요? 그렇게 두 번째로 지난번에 딱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진짜 슬펐고요.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좀 부담이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대사가 많은 역할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아, 네. 제가 교포다 보니까 대사를 할 수 있을까? 발음이 어떨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좀 생각 조금 옆에다 두고 아이다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여유롭게 네. 네. 빅픽처를 볼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어나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네. 태어나신 거죠? 네. 네덜란드 헤이그요. 근데 네. 한국말 좀 되게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집안에서는 꼭 한국어를 하게 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잊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디 네. 기사 보니까 아버님께서 네. 대구 분이셔서 경상동 말이랑 이렇게 한국말 볼 때 이게 뭐가 네, 네덜란드어 그 악센트랑 경상도 사투리랑 다 섞인 그런 한국어입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네. 많이 노력을 하셨 다고 어디선 거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막 발음에만 집중을 하면은 또 역할이 얘기하는 그거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 네. 해서 그 밸런스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자랐고 공부도 이제 거기서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웨스트엔드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우연히 그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이미 웨스트엔드에서 데뷔를 하셨고 그러니까요. 네, 공연하셨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교포로 크면서 집안에서는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집 밖에서는
완전 서양 사람이었고 네. 네덜란드어 영어만 하고 가치감이 너무 다른 그쵸, 네. 두 나라 사이에 제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만 동양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컸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4살 때 서편제 영화를 보고 판소리 소리에 완전 네 살에요? 네, 저도 기억이 달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가르치거든요, 애들을 가끔씩. 네. 근데 네 살짜리를 보고 내가 이 나이 때 어떻게 서편제를 보고 이걸 느낄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판소리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전율을 느꼈고 크면서 계속 한국을 가고 싶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 해보고 싶다. 네. 를 계속 생각했다가 레미제라블 연극팀 연출님께서 저한테 한국에서도 판틴 역할을 해보고 싶지 않냐 했을 때 물론 판틴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네. 그거를 한국어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느낌이 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한국에서 사는 그 경험도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면 판틴 역할로 레미제라블을 하신 게 그게 한국에서 처음 공연하신 거였나요? 네. 그게 2015년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때 판틴 할 때는 그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한국에서? 네. 뭘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 외국인이었고요. 네. 한국어만 좀 할 수 있는 외국인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주문해본 적도 네. 없었고 네. 그냥 궁금하고 어린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저의 네. 심정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한국 문화도 사실 안다고는 생각했지만 또 그런 컴퍼니에서 일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외국이랑.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아. 근데 연기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했던 그 언어, 한국어로 또 나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게 네. 조금 더 가깝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판틴을 하시고 그리고는 또 이제 웨스트엔드에서도 또 활동하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작품 하시고 네덜란드는 이제 이제는 네, 가지 네. 않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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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사이공 하고 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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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스 사이공 킴 역할을 하고 판틴 네. 역할을 런던에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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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웨스트엔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뭐 미국은 브로드웨이, 뭐 영국은 웨스트엔드 네. 뮤지컬의 중심지 막 이런데 거기서 활동하신 거랑 여기 한국에 와서 하시니까 뭐 어떠세요? 그게 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게 문화가 다른 거 빼고는 네. 웨스트엔드에서는 계약을 1, 2년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똑같은 그 역할을 1년 동안 할 거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일주일에 8번 해요. 더블이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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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들도 네, 다. 그렇죠. 네. 보통 원캐스트. 네.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여러.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 네. 게 약간 한국 특유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계약이 짧으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1년 동안 달려야 한다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더블 캐스팅이 있어서 더 경쟁도 생기고 더 열심히 네. 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면서 배우고 더 자극을 받고 네,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배우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게 느껴지고 네, 네. 네. 웨스트엔드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도 진짜 뮤지컬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네.
특히 요즘은 진짜 한국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긴 네.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네, 정상화? 예전에 하던 만큼 그렇게 뮤지컬 엄청 많이 지금 공연하고 있거든요. 예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뮤지컬은 네. 진짜 뭐 피켓팅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피켓팅이요? 네. 피 튀기는 티켓. 진짜 아, 그런 게 있고요. 네. 네. 능력자만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 손이 빨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손들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한국 뮤지컬도 이제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처럼 외국에서도 보러 오지 않을까. 네. 네. 이제 해외 이제 여행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그렇게 네네. 되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뭐 저도 크다고 네. 생각하고 이미 저기 그 전에도 아시아권에서 팬들이 이렇게 보러 오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좀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혔는데. 네. 와 그러면 진짜 약간 그 뮤지컬 배우로서는 꿈의 무대인 거잖아요. 웨스트엔드.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뮤지컬의 배우의 길을 가게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는데 서편제를 보고 제가 아리랑을 계속 중얼거렸대요.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노래를 하게 됐고 네. 피아노도 치고 저는 사실 뮤지컬을 꼭 해야겠다 보다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속 이 가수를 좋아했다가 이 작품에 완전 빠졌다가 하다 보니까 연기과를 하게 됐고 춤도 추게 됐고 그때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역할 오디션을 보고 그게 네. 되어서 계속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데뷔를 일찍 하신 건가요? 네, 저 18살 때 하이스쿨 뮤지컬을 했어요. 하이스쿨 뮤지컬. 네. 대학교 1학년 때요. 그렇구나. 네. 네. 그건 네덜란드에서 할 때요? 네. 그게 한동안 엄청난 인기였어요. 한국에서도 했어요. 하이스쿨 한국에서도 뮤지컬. 했었어요. 네. 라이선스로 했었고요. 네. 켈시 역할이랑 가브리엘라 언더스터디였었어요.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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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데뷔작이구나. 네. 그게 데뷔작이고 네. 학교를 다시 돌아갔다가 네. 졸업하기 전에 또 미스 사이공 주인공이 돼서 하고 같은 그 팀이 레미제라블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를 초대해서 오디션을 보러 네. 갔었고 그때 판틴 역을 하셨고 네. 그게 인연이 돼서 또 한국에서 한국에 또 판틴 네, 그렇죠. 계속 인연이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애착이 가세요? 애착이 뭐예요? 좋아하는, 기억에 많이 남는 네. 지금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네. 제일 와닿는 역할은 아이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떤 네. 면에서 그럴까요? Oppression. Oppression이 뭔지 제가 여기 써놨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압박함. 예, 압박을 받는 누비아인들의 그 네. 모습과 용감한 여자 아이다의 네, 그 네. 모습을 네. 진짜 저한테는 제가 2016년에 윤공주 배우님께서 하시는 공연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네. 모두 다 이거를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죠. 그쵸? 네. 아이다 중에 어떤 곡을 God's Love Nubi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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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께서는 누비아를 사랑한다라는 곡인데요. 네. 사실 기도 같은 곡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다가 아주 두렵고 우리는 다 지금 이집트에 잡혀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신들의 힘을 받아서 자유를 향할 수 있다. 그런 기도 같은 곡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잡혀갔을 때 부르는 노래인 거네요. 네. 누비아의 공주였는데 이집트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네.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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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뛰놀던 그곳 꿈에라도 보고 싶어 한 번 더 그 자유로움 다시 느끼고 싶어 멀리서 내게 들리는 평화로운 그 음악소리 나는 다시 또 듣고 싶어 조국의 그 노래를 신의 사랑 누비야 금빛으로 빛나고 풍요롭고 따스해 축복이 가득해 고통의 누비야 뺏기고 아깝받아도 짓밟혀도 그것은 오직 한순간일 뿐 사랑 누비야 그 은총이 가득해 풍요의 노래가 온 땅에 울리네 눈물의 누비야 이건 한순간일 뿐 강물에 흘려보내 다시 울지 않으리 신의 사랑 누비야 내 조국 영원하니 기어진 발표 깨어져도 내 맘에 부서진 누비야 이원한 순간일 뿐 내 몸은 찢겨져도 내 영혼 불타올라 그렇고 컴퍼니 모두 다 무대에 서 있고 네. 네.
신들께 힘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일망 마지막 곡이에요. 네. 그 다 똑같다면서요? 그 출연진이 그때 하시던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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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네. 앙상블 모두 다 똑같고. 네.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네. 출연들이 조금 새로 이제 추가된 분들이 네.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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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습실에 딱 도착했는데 뭔가 2019년 연습실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게 지금 공연 이거 화면을 보시는 그 표정이 굉장히 막 감회에 젖은. 네. 네. 아 참. 근데 이 아이다도 처음에는 오디션 보셨다가 안 되셨다가. 네. 네. 그렇죠. 아직 너무 어렸었나요? 2016년에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네, 한국말도 더 어려웠고 네. 공연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에도 오디션을 보고 네. 그때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때 판틴으로 레미제라블 하시고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도 하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요? 네. 에스메랄다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둘 다 노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뮤지컬인데 이 아이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대사도 하는 대사도 막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코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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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떠세요? 생각하기에? 그때 2년 전이랑 비교해서 네. 지금은 제 발음이 나아졌다 보다는, 네. 그때는 내가 내 발음을 잘해야지, 너무 막 힘이 들어갔다면은, 네. 이제는 발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플로우하게 두고, 네. 저의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다가 말하는 대사의 의미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학교도 다니신데요. 한국이세요? 여기서요? 네. 네, 제가 작년에 한예종 연기과 전문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 2학년 학생입니다. 저, 네,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공연을 못하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아이다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네. 그래서 진짜 아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들어가면은 또 공연이 중단되고 네. 또 언제 공연 무대를 쓸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1학년이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다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네. 행복했어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한예종 가면 1학년 때는 외부 그런 공연 활동을 못하고 학업만 네. 해야 된대요. 아, 2학년부터는 괜찮은 네. 거예요? 네. 네. 아, 어머, 되게 이렇게 탁탁 들어놨네. 잘 들어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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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공부도 하면서 이 공연도 준비하면서 어떠세요? 지금 연습 중인데 연습 중에는 학교는 못 가고요. 네. 5월 달부터 또 갈 건데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바로 이렇게 실천해 볼 수 네. 있고. 네. 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학교 들어가시기 전에도 네. 이미 뭐 학부도 나오셨고 공연해서 무대 경험도 몇 년을 쌓아서 네, 했는데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공연 때문에 학교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뮤지컬도 1학년 때 네.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하이스쿨 뮤지컬을 하고 또 다시 네. 2학년으로 들어왔고 미스 사이공 공연할 때는 아예 그냥 학교 수업을 못 듣고 그걸로 그냥 졸업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계속 하는데 저의 열정과 에너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연기로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 활동을 오랫동안 즐겁게 건강하게 하려면은 조금 더 기초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좀 외로웠어요, 제가. 왜냐면 교포라서 네. 친구도 없고 한국어로 이렇게 말이 통하지도 않고 잘.
그래서 한국에서 동기들도 생기고 교수님들도 생기고 네. 좀 이렇게 나의 커뮤니티 네. 연기를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생겨서 더 늘었다보다는 내가 누군지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네. 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학교를 다니고 이러니까 말이 그냥 확 왠가 뭔가 활동을 해야 언어는 네. 좋아지잖아요. 아, 네. 네. 근데 대면 수업이 됐었나요? 작년에? 네. 아. 네. 비대면도 해야 했었고 네. 근데 네. 저희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생활 모든 게 다 한국으로 이렇게 거의 옮겨 오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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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에는 어딜 갈까 좀 그랬었는데 네. 지난 시즌 아이다 할 때부터 그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정착을 하고 네. 나의 일과 나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영국이 더 이렇게 알려진 무대가 많고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계시기로 결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제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네. 제가 원하는 성장은 네. 지금은 한국에 있다라고 느껴서 네. 원하는 성장이 어떤 건데요? 제가 교포라는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저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 삶, 이 소사이어티의 저의 포지션이 뭔지에 네, 네.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한국 배우로서 그리고 한국 여자로서 먼저 이렇게 좀 더 그 밸런스를 잡고 네, 싶었던 것 네. 같아요. 한국 배우로서 중심을 네, 잡고 네, 싶어. 네. 네. 뭔가 되게 흐뭇한 한번 그런가. 네. 근데 저기 뭐지? 이거 뮤지컬 말고도 콘서트도 맞아요. 하시고 작년에 했다면서요? 보니까 콘서트 하셨더라고요. 네, 공연을 못해서요. 뮤지컬 네. 공연을 못해서 제가 학교 몰래. 저의 단독 콘서트를 썼어요. 학교 몰래? 네, 학교 나가도 몰래. 돼요? 네, 얘기를. 나가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12월에 하셨... 아니요, 6월달에 먼저 했고요. 6월달에 먼저 했었고. 네. 아, 네. 그래서 Homage to the Roots, 나의 네. 뿌리를 위한 Homage라는 공연을 썼었어요. 그래서 큰 무대는 나로서가 아니고 그 역할로서 그 역할의 의상, 머리 그쵸, 그 캐릭터로서 네, 네, 근데 네. 이젠 처음으로 저로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만든 전나영이라는 배우를 만든 그 다양한 곡들을 네. 찾아서 불러봤어요. 그래서 4개국어를 부른 콘서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국어, 영어, 네덜란드 그리고 또 뭐요? 불어도 했었어요. 아, 네. 불어도? 불어도 하세요? 네. 독일어도 해요. 진짜요? 우와. 네, 네. 근데 그때 네덜란드 대사님께서 보러 오셨거든요. 아, 예. 한국에 계신 네. 네덜란드 대사님께서 보시고 11월 달에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몇 수교 주년? 60년 뭐 이런. 기념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기념으로 또 다시 그 콘서트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하셔서 그때 또 다시 네. 공연을 올렸었어요. 와, 굉장히 뜻깊은 공연. 그러네요. 네. 한국과 네덜란드의 뭐라 그러죠? 가교. 네. 저에겐 진짜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한국인 저랑 네덜란더를 하는 네. 전나영이랑 네.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네덜란더로도 노래를 부르고 네. 네.
한국 관객들에 대해 저의 네덜란드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뭔가 두 나라가 그 두 세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아니 그러면은 그때 그 감독님이 한국에 가서 판틴 역할을 해보자고 제안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한국에서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나. 네, 저는 한국 배우를 많이 보면서 꿈을 꾸고 자랐습니다. 어떤 배우요? 예를 들면? 꿈을 꾸게 한 배우가. 누군가요? 궁금해요. 전 사실 갑자기 막 수줍어 하시는데 별은 내 가슴에 보고요. 김수현 씨, 최진실이랑 그 옛날 거예요. 별은 내 가슴에 진짜 옛날이에요. 별에서 그대가 아니고 헷갈렸어요. 최진실이랑 안재우. 별은 내 가슴에는 안재우 씨. 근데 안재우 진짜 좋아했거든요. 편지도 쓰고 막 앨범도 사고 그랬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분도 뮤지컬 하시잖아요. 근데 2015년에 왔는데 아리랑을 봤는데 안재욱 배우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안재욱 배우님을 뵙고 완전 펑펑 울었어. 펑펑 울고 어린 시절의 우상을. 안재욱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좀 허허허 하시는 아, 별은 내 가슴에가 네덜란드까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박스에다 비디오 테이프 막 쌓여 있어서 그거를 또 네덜란드로 배로 그럼 이제 빌려서 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집안 다 보면은 그 박스가 또 다른 한국 분들 집에 가면 또 그걸 다 보고 맞아. 그게 거의 한류 식으로. 드라마 약간 초기작 맞아요. 아니에요? 안재욱 씨 뭐 엄청난 그 당시에 대단했었죠. 초기 한류를 대표하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린 그렇구나. 또 다른 배우는요? 거기까지. 별은 내 가슴에 굉장히 오래전. 와. 네.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별은 내 가슴에. 그냥 전 그 멜로드라마에 완전 빠졌던 것 같아요. 10살이었는데. 10살. 네. 한국이 멜로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네, 그쵸. 요즘도 혹시 보신 드라마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오징어 게임을 봤고요. 최근에 악마를 보았다를 사실 봤어요. 요즘은 멜로 아니시네요. 다 되게 잔인한 좀, 거네요. 그러네요. 거기까지. 근데 저는 사실 미국 영화랑 책이랑 그냥 엔터테인먼트는 좀 더 그쪽에 거를 많이 보는 많이 것 보시고, 같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안재욱 씨가 우상이었다. 반갑네요, 괜히. 그러니까.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셨을 때 그 공연한 거 영상을 조금 볼까요? 진짜 옛날 전이에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사이고 네, 2012년입니다. 10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 저희가 볼 거는 뭐 미사이공에 출연하셨던 이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메들리처럼 아, 그럼 먼저 볼까요? 역으로. 미스사이공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네덜란드어로 노래를 하신 거죠? 보겠습니다. En in het zilver van de maan.
zu Lebensende.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 미스 사이공에서 킴 역할 하실 때 네. 네덜란드에서 공연하셨던 10년 전 네. 처음에 Last Night of the World가 있었고 네. I would give my life for you 또 Move in my mind, Sun and Moon 네. 까지 이렇게 짧게 네. 봤습니다. 10년 전인데 보니까 어떠세요?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던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어린 전나영한테 네. 좀 더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체력적으로 킴 역할을 원캐로 하는 게 진짜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체력만이 아니고 이게 감정적으로 제가 너무 이게 나의 삶과 킴의 삶을 이렇게 분리를 잘 못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정말 많이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비극적인 삶이니까. 네. 근데 그걸 네. 진짜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원캐니까. 네. 하루만 쉬고. 네. 근데 진짜 잘 해냈구나, 그때.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토닥토닥. 어린 네. 나한테. 네. 그리고 그 공연이 또 레미로 이어졌고 네. 한국으로 이어졌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시작이네요. 출발점. 네네. 미스 사이공은 한국에서는 공연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진짜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덜란드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독일어랑 많이 비슷해요. 네, 근데 완전 다른 문법을 갖고 다른 언어지만 조금 네. 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국어가 어려운가요? 네, 전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도 어려워요? 네. 네. 그게 뭐 이제 표현이 뭐 높임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복잡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히려 집안에서 한국어를 해서 그런지 어릴 때 쓰던 그 단어들은 다 아는데 아, 네. 네. 저의 네. 단어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네덜란드어 네. 영어를 네. 많이 썼고 네. 그 이후에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배우고는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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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대단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하나만 배웠는데도 이 모양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스 사이공에서 레미제라블 한국 공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한국 오시고 네. 그다음에 로트르담 드 파리도 네. 그 이후에 하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 저기 그 오디션을 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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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전에도 알던 작품인가요? 에스메랄다 역할. 한국에 와서 공연을 봤어요. 아, 네. 투어 인터내셔널 투어 네. 하는 그분들의 공연을 네. 봤어요. 그 역할 하실 때 인터뷰했던 거를 제가 봤는데 진짜요? 네, 그 옛날에 근데 그 집시의 삶이 되게 네. 나랑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 그런 말을 내가 했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특히 그때는 아직도 그렇지만 저는 좀 자유로운 네. 영혼을 갖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집시의 삶, 네, 어디 정착을 안 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보고 싶고 한 그런 게 좀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고 느끼고 즐기는 그 에스메랄다의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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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터뷰 어디 하여간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남자들 나오는 캐릭터 중에 누가 마음에 드냐 했더니 네? 하셨던 뭐라고 했어요? 거기 뭐 페비스 뭐 다 별로고 네. 뭐 그 그랭월이라고 하죠? 아니 아니에요 그 저기 집시의 우두머리 아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혹시 그 춤 잘 추시는 분?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좀 터프하고 야생적이고 네. 페비스는 뭐라고 하시는 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되게 그 인터뷰 기사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이렇게 그 콰지모도는 공감을 못한다고 했던가 뭐 뭐 콰지모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랬군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아, 네, 네. 네. 근데 저는 에스메랄다를 하면서 좀 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관객들이 기대하는 그 에스메랄다의 이미지랑 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공연하면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아, 저는 진짜 거친 에스메랄다, 자유로운 에스메랄다. 네. 숲속에서 막 춤추다가 치마가 찢어지고 네, 그러는 네. 맨발로 뛰어다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까지 공연을 해왔는 그게 조금 더 가꾸고 좀 더 여성스러운 네. 그런 여자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국 공연을 보지 못해서 네. 프랑스 분들이 하는 것만 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거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프랑스 원래 버전은 좀 더 와일드하고 막 이런가요? 진짜 집시 같았어요. 아. 네. 여긴 조금 공주 같은 느낌? 아. 좀 더 가꾸고 더 우아한? 더 매력적으로 아, 보이려고. 네. 더 여자 같은? 근데 저는 에스메랄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연기하실 네. 때도 뭐 연출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는 이렇게 나누지는 않으셨어요? 노담이 한국에서 공연을 자주 했었다 보니까 네. 그런지 연출님이랑 그런 얘기를 깊이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했던 대로 가는 그런 게 네, 있었고 네. 저만 이렇게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한국과 좀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하고 미스 사이공 영국 투어를 하고 아이다 오디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 2019년에 그때 또 다시 들어오고 그때는 좀 큰 마음을 먹고 한국에 네. 와서 아이다 공연을 하고 이어서 렌트를 했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네. 렌트. 렌트는 또 그전에 해오시던 작품하고 또 완전 또 다른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올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너무 자유롭고 재밌고 네. 네, 모든 팀 멤버들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렌트도 그럼 코로나 네, 그때 한 거죠. 중에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브로드웨이는 완전 셧다운되고 웨스트엔드에서도 공연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때 렌트, 제가 그때 렌트 연출가가 네, 앤디. 네, 연출가 왔었는데 제가 인터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 다른 데서는 공연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되게 어렵게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어쨌든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때 이제 해외에서 연출가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그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있어서 여기 와서 한다고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네. 와. 코로나인데도 우리는 공연을 계속 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 연습할 때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막 그때 그랬었나요? 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약간 코로나 첫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코로나 네. 첫 해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연습하는데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연습하는 때 그때 이제 인터뷰 하느라고 가서 그때 연습하는 MD. 네, 거기 가서 봤어요. 그분이 렌트에서 예전에 그 엔젤 역할을 하셨다고. 맞아요. 네, 네. 그 얘기도. 네, 이제 연출님. 아. 네. 렌트도 한국에서 그 전에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에서 처음 하셨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자유롭고 완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역할이 몰인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큰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몰인 역할이 그 음매였나요? 네.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되게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거 볼 때마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몰인의 등장이고 네. 바로 막 10분 동안 네. 독백을 하는 거라서 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다. 저희가 그러니까. 렌트도 사실 노래를 네, 그 네,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Take me or leave me. 네. 네. 이건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모린의 여자친구랑 모린이랑 조앤은 연애를 하는데 계속 싸워요. 네. 그래서 모린이 이 곡에서 나의 그냥 이대로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떠나 그러는 곡입니다. 네. Take me or leave me. 예. 네. 그럼 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길을 걸을 때 다들 말하지 어쩜 저렇게 죽여주니 어렸을 때부터 다들 나만 쳐다봐 Boys, girls 어쩔 수가 없어 나한테 잘해줘야 해 정신 차려 난 너의 baby 이게 바로 나야 나 원래 이런 거 떠나 답답한 철창에 날 가둬두지 마 숨 좀 쉬자 나도 baby 좀 웃어봐 넌 내가 찍었어 모든 사람들 네가 제일 부럽대 그런 거 즐기잖아 baby 이리 와 시간 낭비 말고 뒤늦게 자기야 미안해 후회 말고 난 너네랑 달라 모든 철저히 계획해 이랬다 저랬다 안 해 선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대체 뭐가 불만이야 너희만 사랑하는데 baby 이런 니네 만족시킬 사람 나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끼리 싸우지 마 잘 생각해 baby 이게 바로 나야 독재다
있어 끝내 그러다 뒤버텨 여자 렌트의 이제 이게 쇼케이스 영상이어서 네. 원래는 그 이제 같은 역인데 더블 캐스팅이라서 네, 두 분이 같이 네, 나온 두 분이 거네요. 번갈아서 네. 이렇게 네. 받아들여 아님 떠나. 네. Take me or leave me. 재밌네요. 네. 되게 매력적인 역이에요. 그 렌트는 뭐 워낙에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공연 실황을 또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했던 한국에서 했던 되게 오랜만에 한 라이선스 공연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잘 산 네, 살아있는. 근데 참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에이즈 환자 나오고 네. 막 그러는데 그때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느낌과 그쵸.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서. 그래서 뉴욕에서도 아 이제 더 이상 저게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약간 시대에 좀 흘러간 얘기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네네. 네. 이게 원래는 라보엠을 그 뮤지컬 라보엠이 원형이잖아요. 네. 근데 라보엠에서는 폐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 폐병에 걸려서 죽고 하는 게 옛날에는 많았지만 네, 네. 요즘은 사실 그런 시대상에 네. 따라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병을 그럼 뭐 그냥 이제 코로나에 대한 뮤지컬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렇죠. 정말 너무 우리 삶을 정말 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꿔놨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작품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렌트 참 좋은 작품이었고 네. 네. 그것도 코로나 와중에 했었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던 작품인데 보면서 역시 그 Seasons of Love 이런 그런 노래 나올 때 정말 그냥 뭉클?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으로는 지나간 얘기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근데 우린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맞아요. 집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이 맞아요. 있었고 진짜 거기 보면 계속 삶이 두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사 중에서도. 네. 불안하고 두렵고. 네. 그래도 사랑하라. 그쵸. 네. 그래서 그쵸. 그때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이 아니었나. 네. 네. 물론 다른 때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지만 그때 보니까 더더욱 그 메시지가 그쵸.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작품, 좋은 작품을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럼 그거 끝나고 한예종 바쁘셨다. 그러니까. 네, 네. 네. 원래 그렇게 안 쉬고 계속 뭔가를 하는 뭘 계속 배우고 싶어요. 저는 네 성장하고 싶어요. 네네. 네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네. 그래서 여행도 계속 다니고 싶고 근데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쵸, 네 지금. 공부 보통 그렇게 생각 잘 못 하는데 여행을 못 다닌다. 네 그럼 여행 공부 대신 공부 공부잖아요 여행도 사실 네. 저의 생각을 더 넓히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네. 공부하니까 좋으세요? 너무 재밌고요. 지금까지 네. 10년 넘게 공연했는 모든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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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 실무를 오래 하고 나면
그게 공부하고 뭐 싶어지는? 지식이 엄청 쌓였는데도 공부를 하면 또 뭔가 정리가 되고 배울 게 있고 네. 그러는 게 신기해요. 지난번에 최재림 씨도 여기 출연했는데 그 최재림 씨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비슷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 이렇게 데뷔를 해서 이미 공연 무대 경험 몇 년 이렇게 쌓고 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좋았다고. 네. 네.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더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힘으로만 가니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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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했던 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아이다라고 하셨지만 네. 아직 내가 못 해본 건데 이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뮤지컬이라면 엘파바를 꼭 해보고 싶고요. 네. 또 다시 용감한 여자. 네, 위키드의 네, 위키드.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저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 작품으로 이게 콘서트가 됐던 퍼포먼스가 됐던 네, 뮤지컬이 네. 됐던 한국이랑 베를린, 암스테르담, 뉴욕, 네, 런던, 네. 시드니를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글로벌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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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길게 길게 보면은. 네. 그러면 뮤지컬 작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음악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뭐 머릿속에 좀 이렇게 구상을 살짝 했던 혹시? 것들이 네, 전 사실 그 판소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판소리를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심청가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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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가의 이야기와 전나영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네.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쵸. 포기하잖아요. 바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저의 아빠, 엄마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거에 조금 파라렐을 찾은 것 같아요. 연결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판소리 공부를 따로 하세요? 네. 와. 배우세요? 네,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은 네. 못 하고 있지만 네. 그럼 심청가를 따로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이런 심청가는 아직 못 했지만 네. 네. 사랑가 춘향가 중에서 네, 네. 살다 봄이 아니 아니 그게 뭐 서편제 갈까보다 갈까보다 네. 그렇구나. 와,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한국의 철학이 조금 느껴져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너무나 배일동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저에게 네. 너무 잘 가르치셨고 뮤지컬 공연할 때도 노래할 때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힘을 어떻게 쓰고 온몸으로 이 소리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모든 게 다 서편제부터 시작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4살 때 서편제. 네. 전 진짜 인터뷰할 때마다 서편제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짜 웃기다. 인상이 아주 네. 딱 박히셨나 보다. 그럼 뭔가 그 판소리를 뭔가 소개도 하고 이렇게 네. 네.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과 그리고 판소리 심청가의 그런 얘기와 이게 이제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네. 공연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독일에선 독어로 하시고 뭐 이렇게 독일에선 독일어로 하시고 네덜란드에선 네덜란드어로 하시고 너무 좋겠는데. 근데 네. 우린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공연을 꼭 언어를 바꾸지 않아도 관객들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네. 공연을 할 수 네. 있다면은 바로바로 그 번역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들을 수도, 네, 있고,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함께하는 그런 좀 더 인터랙티브한 네. 공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네덜란드에 계신 부모님들과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네. 그거를 더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관객들도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네, 우리 아빠 네. 얼굴이 보이면서 직접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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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속에 들어간 심청이 아빠랑 소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그런 걸 또 연출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뭔가 지금 머릿속에 좀 구체적으로 막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 그 판소리 이런 노래들도 아까 공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콘서트 그런 데서 부른 적이 있으세요? 전 칠갑산을 불렀고 칠갑산이랑 갈까부다를 네. 편곡해서 들려드렸어요. 콘서트 그렇구나. 중에는. 네. 네. 그런 걸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네. 네. 신기하죠. 한국에서 잘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한국을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뭘 하셔요? 이렇게 막 한국에 가서 또 막 판소리도 배우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한 거라서요. 많이 응원해 주셔요.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렌트만 빼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2주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보러 오기에는 좀 힘드셔가지고 아이다는 보셨어요. 이번에는 또 보러 오실 거예요. 자가격리가 해제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질문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좀 순서는 다른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이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다시 묶어서 쫙 이렇게 돌아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다. 저희 연출님께서 바뀌었거든요. 코리오그래퍼였던 트레이시 코리아가 이제 연출까지 하시게 돼서 성이 코리아. 신기하죠? 아, 성이었어요. 회사인가 뭐. 저도 보도자료 와서 트레이시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체인가. 성함이 그렇더라고요. 그분께서 여자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연출이 돼서 작품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는 식으로? 조금 더 극적이고 오페라처럼 더 크게 표현을 원했다면은 이번에는 더 사실적이고 더 연극처럼 다가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출님께서 여자이시니까 아이다의 그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너무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peel the onion이라고 하는데 onion이 양파면은 양파를 이렇게 하나씩 까는 것처럼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에센스를 찾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더 올리는 것보다 계속 더 빼고 힘을 빼고 그 밑에 진짜 아이다가 뭔가 그 반응이 어떤가. 그렇구나. 그래서 훨씬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사도 그러면, 하고. 근데 뭐 대사나 노래나 이런 게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heartbeat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도 좀 더 다르게 오지 않을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나영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아이다는 용감하고 리더이지만 그 밑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모험을 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아주 밝고 그래서 그 밝은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조금 더 나에 집중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한번 했었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네. 누비아인들을 더 볼 수 있는 아. 더 우리를 위한 그런 아이다가 네. 되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사랑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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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역은 그럼 지난번이랑 같은가요? 네. 네. 최재림이랑 네. 김우형 씨. 우형. 네. 네. 오빠. 다른가요? 두 분요? 네, 네. 완전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물론 배우가 다르니까 다르다지만 네. 이제 어떻게 다른가? 네. 최재림은 좀 더 불꽃 같은 사랑. 네. 네. 좀 더 젊고 불꽃 같은 사랑이면은 네. 김우형은 더 짙고 아. 더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네. 어렵네요. 네. 아, 네. 네. 그렇게 다르군요. 네. 배우마다. 근데 오빠는 우영 오빠는 조금 더 성숙하시니까 네, 네. 제가 아이다로서 더 안정감이 있고 나를 진짜 보호해줄 수 있는 아, 그런 네, 라다메스인 네. 것 같고 최재림 오빠랑은 첫사랑? 네, 둘 다 네. 첫사랑? 네. 네 그런 불꽃 같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역이지만 또 같이 연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나의 연기도 그러면 또 바뀌죠. 달라지는 거죠. 오. 네. 네. 그게 어때요? 이렇게 상대 배우가 다르면 그때그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살아있는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아. 똑같은 배역이랑 아. 네. 근데 바뀌니까 더 살아있고 더 이 순간에 네. 그 눈빛에 반응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해외에서는 주로 원캐스트니까 그쵸. 거의 한 배우랑 쫙 가는데 그것도 1년, 1, 그렇죠. 2년 동안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장점도 있는 있죠. 거네요. 네. 근데 또 리허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또 네. 네. 그런 거는 있지 않나요? 전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네. 그렇겠다. 그쵸. 이 사람이랑도 맞춰봐야 되고 저 사람이랑도 맞춰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또 관객 입장에서는 그쵸. 여러 배우, 여러 배우 또 막 그쵸. 여러 번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걸로도 보고 저걸로도 보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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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할 때 보고. 또 아, 이 배우 봤는데 다른 배우는 어떻게 하냐 궁금해서 네. 보고 뭐 약간 그런 거를 노린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엔 안 그랬죠. 처음에는 한국에. 아니었어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 배우가 번갈아서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많아도 더블 캐스트 그러니까요. 어떤 것 같은데 요즘엔 세 분 하는 것도 네, 되게 많아요. 이제 트리플이라서 네. 관객분들도 자주 보러 올 수 약간 있으시겠네요. 한국 특유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해외도 그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아니, 해외는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네, 없어요. 네. 얼터너트가 있다면 일주일에 네. 한 번씩 한 하는 한 번 정도 주말에 네. 뭐 한다든지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기사도 쓴 적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문화다. 아 그래서 그때 레미제라블을 그때 언제였지? 라이선스 공연할 때 네. 그때 그냥 원캐스트로 간다고 한 게 기사가 됐었어요. 그게 네.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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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또 네. 그럼 이번 아이다에서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세요? 아 우리가 아까 봤던 God's Love Nubia랑 Dance of the Robe라는 장면이 있는데 네. 앙상블들이랑 같이 하는 장면이에요. 네. 누비아인들이 아이다를 위해서 로브를 옷을,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거를 꼭 입어달라고 우리의 공주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하는데 네.
앙상블들이 누비아인들이 아이다를 둘러싸면서 막 춤을 춰요. 신들을 막 부르면서 네, 네. 콧물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이다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아이다가 받아들이는 네.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게 너무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 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고뇌하는 아이다의 모습이 좀 보이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공주의 그거를 받아들이고 네. 네, 해야겠다. 오늘 그 장면을 연습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네. 네. 더 생생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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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이제 직접 작품도 만들고 싶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목표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뮤지컬 배우로서 네. 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많은 관객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네. 행복하게. 아. 네. 언제쯤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작품이요? 네. 5년 안에는 보지 못할까? 네. 5년 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5년 네. 안에요? 네. 와. 더 일찍이면 일찍이지만 진짜요? 네. 와 기대돼요. 네. 네. 오늘 이제 5월에 이제 하게 될 뮤지컬 아이다의 전나영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너무 말씀 너무 잘하셔서 막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러니까요. 노래하실 때는 진짜 뭐 전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니 말씀하실 때도 모르겠는데. 네, 네, 네. 노래하실 땐 더더욱이나 네. 진짜 열심히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아이다 공연 자,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